아름다운 디자인, 파워풀한 구동력. 덴다고스티노 프로그레션 인템. 안녕하세요. 에비프라자 라크놀입니다. 저는 황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덴다고스티노. 네. 네. 덴다고스티노의 프로그레션 인템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덴다고스티노. 네. 우리 황과장님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브랜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만듦새의 정교함과 그리고 파워풀한 사운드 자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앰프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덴다고스티노가 설립이 2009년도 정도 될 거예요. 사실 어떻게 실제적인 어떤 역사라 그럴까요? 그 시간을 보면 그게 좀 짧지만 네.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브랜드 명이자 이제 설립자인 덴다고스티노 예, 크렐사에서 앰프 개발을 주도적으로 네. 하셨던 분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출시되자마자 꽤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예전에 크렐 앰프를 좀 사용해 볼 때 그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상당히 무지막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출력도 상당히 대출력에 그 다음에 크기도 네. 또 무게도 상당했었고 발열도 아주 따끈따끈 했었죠. 예, 그리고 뭐 그 마지막으로 크렐 300IL이라는 인트앰프 같은 경우도 200W 정도 나왔지만 뭐 그 댐핑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렐은 크렐이고 오늘 우리가 덴다고스티노, 덴다고스티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덴다고스티노 지금 이제 라인업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리렌트리스,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프로그레션까지. 리렌트리스는 이제 덴다고스티노의 이제 플래그십 라인업이고, 네. 그 다음에 모멘텀은 이제 중간에 위치한 아주 대표적인 라인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추고 네. 부품을 좀 낮춰서 대중적으로 다가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그레션의 인트앰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덴다고스티노 프로그레션 인트앰프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기가 상당합니다. 네. 은색의 바디로 되어 있는 이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 디자인입니다. 432 432. 높이는 178. 무게는 한 26kg 정도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네. 무게죠. 우리도 이동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네. 꼭 두 명이서 들곤 합니다. 예, 전면을 보시면 앞에는 좀 유리하게 곡선으로 좀 잘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뭐 전원 입력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중앙에 큰 동그란 노브는 볼륨 노브인데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전원이 켜 있을 때는 약간의 클릭함, 약간 저는 촤라라라고 하는데 착각착각착 하면서 볼륨을 조절하는 그 또 만지는 맛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실 이제는 덴다고스티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네. 예, 레벨 메타 아날로그 두 개의 아날로그 레벨 메타가 있는데 뭐 많이 알려졌듯이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덴다고스티노도 그 브랜드에 되게 또 애호하는 네. 매니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돼 있고 저는 요 디자인 인트앰프가 마음에 드는 게 약간 웃상이에요. 웃상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볼륨을 조절할 때는 이제 볼륨을 체킹할 수 있게 또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는 레벨 메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봤으니까 네.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한번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력은 8옴에서는 200W, 4옴에서는 400W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모멘텀과 동일한 출력인데요. 그 정도의 구동력이면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풀 디퍼런셜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커플드 방식을 적용하였고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를 채용하였습니다. 입력은 패스스루를 포함하여 밸런스 4개, 언밸런스 2개가 지원됩니다. 출력은 프리아웃을 위한 밸런스 1개가 지원됩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을 채용하여
거리와 그리고 장애물 제약이 없는 넓은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듈 추가를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DAC 모듈을 추가할 수도 있고 MC 포노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DAC 모듈을 추가하게 되면 뭐 룬이나 타이달, 후브즈, MQA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MM 포노라는 내장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MC 뭐 포노를 추가하게 되면 또 MC 또 턴테이블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um doce balanço, caminho do mar.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seu balançado é mais que um poema. É a coisa mais linda que eu já vi passar. Estou tão sozinho. Ah, por que tudo é tão triste? Ah, a beleza que existe, a beleza que não é só minha, que também passa sozinha.처음 성함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 우리 황과장님부터. 중후한 저음에서 섬세한 고음까지 넓은 모든 음을 담아내는 넓은 대역폭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도가 높은 음악적 디테일을 담아낸 제품이라고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저음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깊이감 있는 음색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굉장히 힘이 넘친다는 표현력이 되게 적합한 앰프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스피커와도 매칭을 해도 충분한 힘으로 충분히 울려줄 수 있는 자신감이 뛰어난 앰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M2, 매직코 M2 밀폐형 스피커죠. 네. 그리고 이제 BMW 80D4 두 가지 스피커로 이제 매칭을 해서 좀 들어봤잖아요. 네.
일단 저는 일단 성향은 조금 다른 스피커지만 그 앰프의 성향은 여실히 드러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뽑고 싶었던 거는 재밌게 얘기하면 쭉쭉쭉 그 소리를 좀 뽑아내는 느낌이랄까. 아, 네. 네. 그게 좀 산만하게 펼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좀 확확 밀어내는 듯한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리 이게 뭐 브랜드를 바꿔도 단다고스테오노만의 그 어떤 그 파워풀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당연히 그냥 무지막지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쭉쭉쭉 뻗어지는 느낌들이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대의 깊이감, 그럼으로 인해서 무대의 깊이감이 특히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좀 넓고 좋게 네. 느껴졌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감적. 물론 저는 이제 크레일 앰프를 자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한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좀 다듬어진 느낌이랄까? 다듬어진 게 그냥 막 쳐낸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그 본연의 단다고스티노만의 본연의 색깔은 잘 유지하면서 좀 더 매끄럽게 뼈쳐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필터라는 거 이런 게 쓰다 보면 음을 좀 깎아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단다고 인티 앰프 같은 경우는 그런 질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힘은 있으나 좀 부드럽다? 조금 더 부드럽다? 뭐 굳이 성향적인 거를 나누자면 남성적인 성향에 좀 가깝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좀 간지럽히고 좀 살랑대는 맛은 있어요. 근데 또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느낌은 아니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음악의 어떤 신속성, 정확성 같은 네. 경우도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좀 임팩트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앰프나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서 네. 임팩트가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순간순간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인티보다는 분리형이 더 낫다. 네. 라고들 이제 일반적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분리형보다는 좀 더 좋은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가격도 네. 웬만한 분리형보다는 좀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티앰프 하나로서 분리형을 선택할 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대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 총평.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레션 인티앰프는 이제 공예품을 보는 듯한 좀 아름다운 앰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좀 신비로운 황동과 그 청록 색깔의 불빛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까지 들어보면은 그 매력이 좀 더 한층 더 이제 충분해지고 좀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제품 같습니다. AV 플라자에 여성분들이 찾아오시면 이 제품은 무엇이냐, 굉장히 이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걸 보면 이제 단다고스티노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이 몇 없습니다. 워낙 이제 기능면으로 이제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좀 디자인 쪽에서 약간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 있는 파워와 그리고 이제 명료한 소리 그리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 고가의 하이엔드 앰프지만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자신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총평을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호불호라는 게 있죠. 네. 어떤 제품, 어떤 대상의 호불호가 있는데 이제 오디오를 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단다고스티노 프로그레션 인티앰프를 청음하거나 그 디자인을 봤을 때 호불호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호이지 않을까.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다만 대부분이 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뭐 쉽지 않은 가격이죠.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모멘텀의 기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낮춰서 대중성을 좀 획득한 합리적인 인티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프로그레션 인팀 프리앰프랑 프로그레션 파워앰프를 좀 잘 믹스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꼭 인트앰프, 프리앰프에서 선택할 때 막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좀 심플하게 가시기를 원하면 단다고스티노 프로그레션 인트앰프가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나처럼 저희는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셔서 청음 가능하시고요. 예, 또 상담도 가능합니다. 오늘 단다고스티노 프로그레션 인트앰프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